저희 KBS가 이번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KBS가 젊어집니다라고 했습니다. 라디오는 밝아집니다. 이번 그 가을 개편을 통해서 KBS의 전 채널이 보다 젊어지고 보다 밝아지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라디오는 특히 그 KBS가 운영하고 있는 라디오 채널이 7개가 됩니다. 그런데 7개 채널마다 각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라디오는 그 어느 매체보다 충성도가 높아서 한번 채널을 고정하면 잘 바꾸지 않게 되죠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그 1라디오는 국가기관 채널로 종합 편성을 유지하고 있고 2라디오와 EFM은 그 세대별로 음악 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그 사랑의 소리 방송, 한민족 방송 해서 다양한 그 경로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와 교양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그 가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창업 프로그램 등 많은 그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. 자세한 그 개편 내용은 그 장호민 센터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렇게 KBS 라디오의 가을 개편에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유현승 부사장님의 인사말 전해드렸습니다. 이어서 장홍님